홍콩의 의회 격인 입법회가 반역이나 내란 등의 범죄에 대해 최대 종신형을 선고하는 홍콩판 국가보안법을 통과시켰습니다.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입법회는 소국가안전조례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국가보안법 격인 기본법 제 23조를 입법화했습니다. 지난 8일 제출된 법안은 초고속으로 입법화돼 오는 23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. 이에 베단트 파텔 미 국무부 수석부 대변인은 한때 개방적이었던 홍콩의 폐쇄를 가속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.